안녕하세요 여러분, 영화처럼 주인공 소개를 하고 싶었지만 실패한 나름 누리 유튜버 진야입니다. 오늘은 상큼하고 씁쓸한 맛이 나는 매실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원래 계획은 할머니 집에 있는 매실나무에서 직접 공수한 매실로 장아찌를 만들려고 했는데요. 매실이 이렇게 금방 노래지는 줄 알았다면 진작 장아찌를 만들 걸 하고 후회하면서 매실을 씹고 있습니다. 노래진 매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인터넷을 뒤져보던 차에 매실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노선을 바꾸어 봤습니다. 저는 보통 잼을 만들 때 전기밥솥을 사용하는데요. 매실은 과육이 딱딱해서 전기밥솥에 고온으로 2시간 넣어두어야 매실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이제 2시간의 고온 상태를 거친 매실이 부드러워져서 씨와 껍질, 과육이 분리해지기 쉬워집니다. 그럼 필의 상태의 잼보다는 어느정도 과육이 씹히는 느낌의 잼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매실 과육만 따로 분리한 뒤 필의 상태의 매실과 섞어주었습니다. 원래 잼을 만들 때는 과육에 한 1:1로 설탕을 붓지만 매실이 자체가 너무 셔서 설탕이 과육의 2배 정도 들어갔습니다. 전기밥솥에서 잼을 만들 때는 전기밥솥 뚜껑을 연 상태로 잠금을 하고 시사 버튼을 눌러주어야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.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이면 되는데 중간중간 한 번씩 저어주기만 하면 잼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. 탈까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전기밥솥 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잼의 완성된 상태를 알고 싶으시다면 찬물에 잼을 넣었을 때 물에 풀어지지 않으면 잼이 완성된 겁니다. 이제 매실잼과 같이 먹을 베이글을 만들 건데요. 매실잼을 먹어보니 크림치즈와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크림치즈 하면 베이글이기 때문에 베이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베이글 반죽은 강력분 400g, 소금 4g, 설탕 20g, 꿀 12g, 이스트 4g, 우유 120ml, 그리고 따뜻한 물 140ml, 식용유 26ml를 넣고 반죽해주면 됩니다. 매운 빵 반죽하면서 말하는 거지만 손 반죽은 영상으로만 보시고 반죽기를 쓰거나 베이글을 사먹는 게 몸이 편하니 유튜버가 아니면 굳이 손 반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솔직히 이거 한 20분 동안 치대느라 진짜 더 힘들었어요. 이렇게 반죽을 조금 떼어내어서 늘렸을 때 찢어지지 않으면 반죽은 완성된 겁니다. 버섯에 1차 발효 50분, 6등분한 뒤 둥글리기 이후 중간 발효 10분, 베이글 모양으로 성형하고 2차 발효 40분, 끓는 물에 반죽을 10초 데치고 200도 오븐에서 15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.
힘들어.